제주 씨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수출할 거라는 것. 국내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죠. 제주 씨. 제주는 수출되는 거 모르고 국내에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malinis na country. Dito na siguro kasi third world country lang naman.한때 신혼여행의 성지이자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최고의 관광지인 제주도. 2017년 기준 방문객 수는 무려 1,400만 명. 해마다 유입 인구도 늘어나 제주도민은 현재 69만 명에 이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여행지인 제주도. 아름다운 섬 제주도 그 이면에는 남모르는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입니다. 아직도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섞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제주도.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은 하루에 1,300여 톤에 달합니다. 제주시의 한 매립장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익숙한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비닐 뭉치를 따라 도착한 곳은 매립 기한이 다 된 회천 매립장. 하얗고 커다란 비닐 뭉치들을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2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회천 매립장 위를 꽉 채운 뭉치들은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뭉치가 만들어진 곳은 1km 거리의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센터 주변으로는 쓰레기 차들이 끝없는 행렬을 이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 제주시 산하 북부환경관리센터. 소각장에서 제주시의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수거한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들어와서 전체 들으면 수거하는 거죠. 수거장이에요. 여기가 소각, 제주시에 있는 생활 폐기물이 다 소각되는 곳이라고 해요. 네, 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폐기물을 비롯해 센터로 들어오는 쓰레기는 약 200여 톤. 그중에 소각로로 들어가는 120여 톤 외에 나머지는 따로 분류 작업을 합니다. 네네. 바람을 집어넣는 데는 비닐로 가볍다. 가볍으면 거의 잘하는 거죠. 예예예. 그리고 무거운 거는 바람직하죠. 가벼운 쓰레기들은 분쇄 처리된 다음 뒤섞인 상태에서 바로 압축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얘가 지금 압축시키는 중이에요? 얘가? 아, 여기 지금 있는 이 물. 예예. 마지막으로 비닐로 여러 번 감싸면 끝. 그렇게 만들어진 커다란 비닐 뭉치 한 개 무게가 약 1톤에 달합니다. 시간당 정상적으로 했을 때 한 11개, 10개, 11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한 9톤. 쟤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저 폐합봉 수지라고도 하고, 네. 뭐 여기 직원들은 여기 하는 애들은 뭐 압축 포장물이라고도 하고. 허가를 받으신 건 언제예요,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시청 관계자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재활용 처리 업체에, 네. 글로 나가는 거죠. 재활용 처리 업체에서 이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이게 저게 재활용이 된다고? 네, 예. 발전소나 뭐 시멘트 공장이나 이런 연료로 나가. 연료로 나가는 거고. 제주도는 공공연하게 생활 쓰레기로 고형 연료를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센터에서 만들어지는 압축 폐기물이 곧
고형 연료라는 것입니다. 고형 연료는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비닐이나 플라스틱 포장재를 분쇄, 세척, 건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단계별 가공을 거쳐 떡가루처럼 나오는 이것이 바로 고형 연료. 보일러나 시멘트 공장 등 발전소에서 보조 연료로 쓰이는데 고형 연료를 태우며 나오는 열로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북부 환경관리센터에서 생산한다는 고형 연료는 과연 어떨까? 단지 무게만을 따져 선별하고 분쇄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척과 건조 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관계자들은 압축하는 과정에서 물이 빠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압축 비닐 속 폐기물 상태는 제주시 측의 설명과 달랐습니다. 이게 누렇게 흘러내린 자국들이 여기 보면 다 이렇게 나 있잖아요. 이게 안에 음식물이나 유기물이 있다 보니까 부패를 하게 되고 부패하면서 이제 침투수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침투수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폐합성 수지가 아닌 소각해야 할 폐기물이란 뜻입니다. 폐합성 수지면 냄새가 나더라도 사실 뭐 좀 이렇게 뭐 어쨌든 플라스틱이나 이런 종류의 쓰레기의 냄새가 나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기물이 부패해가지고 나는 냄새가 나니까 이 안에 음식물이 들어갔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게 되자 제주시가 압축 폐기물을 만들기 시작했고 어느새 매립장에 방치된 양이 무려 5만여 톤에 이릅니다. 2016년 환경관리공단은 압축 폐기물이 고형 연료로 적합한지 검사했습니다. 싸면은 물이 이제 빠질 거라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이 그렇게 이제 빠지진 않거든요. 저희 검사 기준이 이제 10%입니다. 10%. 네. 10%면 종이 우리 쓰는 종이가 10%거든요. 시료를 저희가 떴습니다. 떠서 이렇게 그 시료를 맡겼고요. 당연히 이제 불합격이 나왔는 겁니다. 최종 불합격 판정. 제주시가 의뢰하고 결과도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세척 건조 과정이 없다는 게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생활 폐기물을 고형 연료로 활용하려고 했던 제주시의 계획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고형 연료가 되려면 연료로서 사용이 돼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외부에 팔 때 돈을 주고 내보내는 게 아니고 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연료인데. 근데 돈을 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건 처리인 거예요, 말 그대로. 지난해 제주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지금 용량이 한 130톤 정도밖에 소각을 못해서 나머지 한 7, 80톤은 고형 연료로 생산하고 있는데 자 고형 연료 얘기 남았으니까 고형 연료 저겁니까? 네, 저 하얗게 저 둥그렇게 만들어진 저거 어디 가서 고형 연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압축 쓰레기 덤이죠. 네. 그거 고형 연료라고 자꾸 얘기하시면 안 돼. 저희 저 고형 연료라고 말을 하는 게 되면 고형 연료라고 하는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이거를 활용할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저걸 소각해야 되는 압축 쓰레기 덤이. 더 이상 허울뿐인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거기는 가면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근데 이제 그 심각성들을 좀 더 제주도민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제주도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그런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활 폐기물이자 소각해야 할 제주산 압축 쓰레기가 어떻게 세부까지 건너가 물의를 일으켰던 걸까. 세부로 가는 2,500톤의 압축 폐기물은 다른 곳이 아닌 제주항에서 출발했습니다. 제주시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수출할 거라는 걸. 국내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죠. 제주시. 제주는 수출되는 거 모르고 국내에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제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시는 북부 환경관리센터의 경영을 외부 업체에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31일 시청은 폐기물 처리와 운반을 위한 용역 공고를 냅니다. 입찰에 성공한 A업체는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2017년 2월까지 압축 쓰레기 처리를 맡았습니다. 결국 폐기물 처리 계획의 시작부터 최종 책임 모두 제주시에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 이거 물건도 다 가지고 계시는데. 특히 해당 업체가 낸 제안서에는 처음부터 제주 폐기물을 해외로 수출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 여기서는 지금 수출을 한다고 이미 제안서에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제주에서 수출하는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청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장소가 세부인 것도 알고 계신 거죠? 세부 사건 이후 제주시는 단 한 번도 폐기물의 실체와 수출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출업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수출을 좀 취했으면 안 버리지도 못하고 우리는 이제 그냥 승인해 주기 위해서 전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냥 승인해 준 거죠. 끝난 걸로.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고 인정하시는 거네요. 네, 인정합니다. 좀 살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데 수출업체가 계약한 물량이 더 있습니다. 처리 비용으로 계약한 금액만 약 12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자꾸 이제 그 책임을 제한을 한다. 네. 강화시킨다. 그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이거를 저 국내 처리하는 걸로. 그래서 국내로 갔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신다는 거. 제가 지금 하나입니다. 행방을 알 수 없다던 8천여 톤의 폐기물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바로 군산항 근처 한 물류 창고였습니다. 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무려 2년 동안이나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가 수출용 폐합성 수지라고 해서 들어와서 책임을 모르고 허가도 받았고 뭐 환경부 신고랑 세관도 받았다. 당장 처리가 급하다는 이유로 이웃 나라의 쓰레기를 버리고 M1 땅에 방치하게까지. 구멍 뚫린 폐기물 관리의 부끄러운 현 주소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